이강민의 잡지사 시월호 세 번째 페이지. 곤충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 어디든 달려가는 잡지사의 곤충핀, 곤충만화 그리는 갈로아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곤충핀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제가 그 최근에 시간이 남아서 극장에 갔다가 <laughs> 엘리언을 볼까 그 최근에 그아이디이로 사랑의 축팀 사랑의 축 볼까다가 하 <laughs> 어, 지금 저그저한칠세 여아들이 저, 그 저, 여하, 저 대학에서 대한 어 지금부터 한 13년 뒤, 그러니까 음. 한저 35학번 되지 않겠습니까? 어, 예, 예. 그 아이들과 이제 말이 통한다면 이제 사랑 하츄핑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 애들뿐만이죠 남자 애들도몰래몰래 봅니다. 물론 어. 그 들켰다면 <laughs> 그 사회적 매장이 됐을 뿐몰래몰래볼거볼거요다 보죠. 같아요. 다 네, 보죠. 재밌죠. 저도 세일러문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요. 저도 봤습니다. 사실 저는 저저 <laughs> 저 레이를 좋아 레이래. 네, 저저저 저. 세일러 마스, 마스를 마스. 좋아했습니다. 네. 보면서 역시 경쟁자네. 역시 저그그 그, 그냥 그 검은색 머리는 그저 무적이다. 아, 그 정석이다. 마스가 네, 네. 뭐이 휘황찬란하는 거 없이 그냥 가슴 떨려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저저저저이런 표정 나. 그래서 삭등박아지 없는 저 새침한 표정이 아주 아주 가슴 떨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 예, 예. 그 살만치를 볼까 했는데 오 어, 극장판은 그저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 어, 어, 결국 본 거예요? 네 봤는데 어, 예, 예. 그냥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예, 예. 근데 어, 이게 캐릭터가 이게 예. 그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게 인간 키가 되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애니메이션 봤거든요. 어, 52화를 다 봤습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아 이런 뭐본 이런 사이에 또 그런 네, 이런 예, 가오 떨어지는 이런 가오 떨어 이야기를 잠시 아니야. 네. 네. 존중해야죠. 네. 네. 했고요. 네. 그 이제 막 뒤에 핑자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이게 약간 마음에 드는 게 네. 옛날에는 약간 이런 수식어 네. 붙일 때 벌레 충자를 써가지고 아, 이게 맞아요. 비하적 표현을 많이 썼는데 맞, 핑으로 대체하니까 너무 귀엽고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거부감이 안 드는 거예요. 네. 이... 네. 추, 추, 보통 이게 충으로 붙이면 항상 되게 비하적 표현이 되고 이런데 음. 핑이 되니까는 좋기도 <laughs> 하고 이게 벌레 그 약간 어떤 좀이 이 슬픈 슬픈 이 억울한 이미지가 좀 어느 정도 시켜나가는 게아 그렇지 네. 벌레 입장에서도 기분 안 좋았을 네. 텐데 아참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오랜만에 갈로아 작가가 그 이전 방송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실 게 있다고 하는데, 갈로아 작가는 네. 사실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거는데 아, 네. 혼자 이렇게 복기를 해보고 아, 네, 네. AS를 하시죠. 아, 네. 예. 아, 제가 저번에 수소곤충 편을 했는데요. 그 예, 막 예. 그때 정점얘기하다가 송장헤엄치게 그래서 나 되게 좋아하는 송장헤엄치게. 네, 어, 송장 예, 되게 예, 재밌는 예. 곤충이죠. 그 뒤로 수영하면서 이렇게 또기 배에 빨간색 그 적혈구까지 갖고 있는 특이한 곤충이라 했는데 예, 배영을 하면서. 진짜 그 송장처럼 둥둥 떠 있다. 네, 그래서 송장 헤엄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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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네의 친척으로 물벌레를 얘기했어요. 물벌레. 근데 네, 물벌레랑 뭐 구분점이 어떻게 되냐? 뭐 네. 허벅지 길이가 다르고 뭐 입에 이렇게 마디가 좀 특수가 다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예. 물벌레도 이렇게 제가 배형한다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잘못만얘기습니다 물벌레는 앞으로 네그 네, 저병 접영 같이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laughs> 네, 제대로 엎드려 헤엄치라고 좀 정정을 아, 네, 한다고 하고, 아, 하게 하고요. 아, 네, 좌우지간 이제 정정하고 예. 어, 배형이 아니다. 네, 배형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뉴기니 이야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아, 뉴기니 그래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갈로 아일랜드로 돌아왔는데 지난 추석 연휴에 갈로아 작가가 오세아니아 북서부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라 그래요 저게 네. 뉴기니 섬을 다녀오셨다면서요 아네 뉴기니가 어떤 네. 섬이냐면요 그~ 그~ 호주 위에 있는데요 네. 그~ 팝 뉴기니 섬이 알토 그~ 우리나라 한반도에 한 (3배가) 되고요 어. 굉장히 큰 섬에서 (1위는) 저~ 그 그린란드죠 가장 큰 섬. 그다음에 가장 큰 섬이 그린란드. 네, 호주가 가장 작은 대륙이자. 아 어, 저거보다 크면은 이제 저저작으면 이제 섬이 되고 그렇죠. 아 그런데 이비가 네. 이제 뉴기니거든요. 네. 뉴기니에 이제 가면, 어 파푸아 뉴기니같냐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네. 이게 엄밀히 다른 게 뉴기니 섬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고요. 아 서쪽은 그냥 뉴기니 섬의 파푸아란주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도 보면은. 약간 좀 네발 짐승이 왼쪽 보고 있는 네발 짐승 느낌 좀 나는데요. 네 그렇죠네. 베가리 쪽그 절반은 네, 네, 네. 인도네시아령의 파푸아고요파푸아 주이고. 네 오른쪽 약간 하체 쪽은 파푸안 유기라는, 유기라는 나라인 나라입니다. 거죠.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동쪽은 영국이 지배해서 그렇고요. 아, <laughs> 네, 서쪽은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지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 옛날 쪽그 동도 그 역사라든가 네. 뭐 이런 그 짙은 제국주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음. 그 그래서 이제 동쪽은 그 동쪽에 나라고 서쪽은 그런데 파푸아뉴기니는 좀저 저 치안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유기니섬 자체가 좀 치안이 무시무시한데요. 어. 그 심지어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 그 동쪽의 파푸아니 같은 경우는 저희 네. 저희 저 가볼까 했는데 막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무원들의 그 월급이 저 입금이 제대로 안 됐대요. 어, 그러면 안저 정산 문제로. 어, 예. 네, 저 입금이 안 돼가지고 막 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국가 시스템이 안 들어가요. 네, 시스템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막 삼리 막 백화점 들어가서 약탈하고, 막 저게 파푸한 유기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뭐 약탈해도 이제 경찰들이 뭐 출동을 왜 합니까? 월급이 안 들어가는데 네. 소방 소방관들도 출동 안 하고 그냥 야, 공항도 통제가 안 되고 네, 이러니까 그냥 대환장 파티길래 아 네. 파푸한 유기인이 가야지 했는데 파푸한이 갔다온 모든 분들이 네. 너무 좋았다. 막막 어. 그 다른 학자들도 파푸한이 가서 막 곤충 연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너무 좋았다 해서 이제 어, 그럼 저도 갈래요. 어, 어떻게 하셨다면? <laughs> 너는 가지 마 위험해. 맨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떠서 갈려 너무 위험해. 바람만 넣고. 근데 바람만 넣고. 어. 그러니까 약간 담배 피시는 분들이 너는 이런 거 피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 가겠다. 예예예. 예.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아, 서쪽 인도네시아령은 나쁘지 않을지도. 그래서 약간 그그 유기니 섬의 서쪽으로 가서. 네, 서쪽으로 가면은 어. 그 약간 그. 스펀지밥 짤 중에 되게 좋아하는게그 음. 사나이 클럽이 있고 왼쪽에 그 슈퍼 겁쟁이들이 쉼터라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저렇게 맞아, 맞아. 저, 저렇게 약간 사나이들의 그 직진 돌파는 좀 어렵겠지만 <laughs> 슈퍼 겁쟁이들이 쉼터인 왼쪽인 서파파로 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했지만 어, 네. 거기 좀 안전하진 않아요. 음.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가 지배한다고 있지만은 네. 그 몇몇 지역들은 인종이 다릅니다. 음. 인도네시아들은 여러 섬을 이어주고 있긴 하지만은 네. 그폴리폴리네시아계인들이 보통 이제 그 다스리고 있는 그살 그러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그 인도네시아들은 보통 폴리네시아인들은 원래 그그 그 기원이 네. 옛날 에 사람들이 어 폴리네시아 어디서 왔을까 그니까 그, 그러니까, 그 음. 어디서 왔을까 막 하니까 따지고 따지고 아 대만 대만 아니면은 저 태국 남부 뭐 이런 데서 기원해 가지고 배를 타고 이그 이, 거주한 그 굉장히 그 항해술이 뛰어난 민이구나래서막 음. 하와이까지 가고 음. 이서섬까지 가고 여러 가지 막그그막 그, 그막 언어학적인 연구 그다음에 유학적인 연구 막 이런 걸 통해서 음. 고고학적인 연구를 밝혀냈는데. 네. 파푸아에 사시는 분들은 저 다른 폴리네시아 분들이 아니라 저 오히려 호주 원주민 음. 또 나아가서 가장 그 아프리카에서 초기 나온 저오스알로이드 계통의 또 다, 다른 분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 나랑 다른 인종 언어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그냥 그 인도네시아 정부들이 통제를 못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약간 치안도 안 좋고. 아, 네. 그래서 아. 어, 갈까 깔깔 막 다른 아 가지 마라 막, 막 했는데 더그 이상 다, 겁쟁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아, 아, 예. 더, 더 늦기 전에 아, 네, 예. 그냥 에라이 가겠다 하면서 그냥 네 갔다 그나마 왔습니다. 그나마 안전한. 네 그나마 안전한. 네 서쪽 유기니섬 네, 서쪽으로서쪽 네, 서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곤충보러 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곤충보러 갔는데 네. 그 뛰어날 거지만 유기니섬은 사실 많은 유럽 사람들과 그 서서 사람들이 많이 도전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천국에 산다는 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극락조. 미천살도, 네, 극락조라고 오, 하는 예. 어 그것도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결국에 이제 그 생물지리학 환경 연구하는 분들이 약간 궁극의 약간 최종 목적지 같이 언급된 곳이에요. 예를 들면 아, 그 총균세로 유명한 그제라이모도 이런 거 읽어보면 시작이 파파한 유기네요. 파파한 파파니그 이 꼬마가 네. 어, 너희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는 이렇게 못 살면 아, 그게 말이지 말이야 이러면서 아, 그러면서 시작돼죠. 아,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러면서 네. 나오기 때문에 네. 네. 항상 어떤 그 생물지리학적 뭐 지리학적인 문제 할 때마다 너무 중요한 섭이기 때문에 음. 여기는 꼭 가봐서 함 직접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근데 네, 갈 때마다 어딘지 아, 어떻게 가세요? 아, 님들, 가서 어디부터 어서말때마다너희들이 아, 눈독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때문에 예, 예. i 에라이 하면서는 네. 아, 알아서 잘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녀올 수가 있었고. 네. 어떻게 갔냐면요. 네. 그 일단은 그 성, 마을 그저 원주민을 잘 고용해야 되는데요. 아, 원주민을? 네, 원주민 중에 저말그그말 통하는 그 영어 되시는 분을 예. 잘 고른 다음에 근데 예. 저분이 저 총이는 총이 있대요. 어떻게 총이 있냐면 그니까 네. 위험할 거 아니에요. 총이 있는데 뭐가 네. 위험해요? 아그 치안 치안이 안좋수수 있잖아요. 완전 어, 산골마을에니까 예. 그러니까 마을 같은 데서 그냥 하나 잡고 머물렀는데 네. 그 마을이 저그 원래 팝팝그 파푸아가 저한번 네덜란드 유이었다가 네. 일본이 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한번저 파푸아를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아, 동남아 전체를 인도네시아 전체를 먹을 때 파푸아도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이, 그 일본에 약간 저 약간 그 우익 할아버지들 하는 것이 하나가 대동아 공여권 시 곤충 전체 파우나 이러면서 약간 두꺼운 곤충도 감 이렇게도 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 일, 네, 일본의 곤충은 막몇백몇천 몇, 몇, 종이지만은 어. 대동아 공여권이 유지됐을 때 일본의 곤충상은 이러면서 막이따만도감 쓰고 이래요. <laughs> 그러니까 파파 곤충 뭐 영감 중에 아, 관심 있는 우익 할아버지들이 우익 할아버지들이 네, 막 그런 도감 쓰는데요. 예. 하여튼 옛날 그래서 일본 일본군들이 약간 그 파파 이런 데다가 저 못물고 실제로 그 거때시 그 뭐지 지은 비행장 아직도 써요 아 그파파가 보면서 어이 그 도로가 없으니까 네. 도로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데 막 비행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비행장 누가 지었지 하니까 일본 군들이 옛날에 저었 비행장 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막 막 총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아 그거 할아버지가 일본군 죽여가지고 갖고 있는 네. <laughs> 일본 제국 소총이야, 막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막 극락도 사냥하고 막 네. 옛날에 팔았는데 지금 네. 개가산촌에서 어, 서구인들을 가이드하고 있어 가지고 영어를 영어를 쓸줄 알아,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잘그 애들을 잘그 섭외해서, 섭외해서 네. 그간 어, 거죠. 네. 어. 했은 네. 거기서 뭐, 팀을 꾸려서 가셨나요? 아 그래서 처음에 원래 원래 호, 보통 혼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이, 이게 보통 이제 저 연구비로 가면 출장하면 좋겠는데 이런 건뭐 사실 영수증 처리 어렵고 어? 개인 개인 네, 그냥 개인돈으로 아, 갔고 아, 네. 추석 연휴 때해 어. 해서 갔는데 음. 이제 그 이게 원래 남원 대출 받는 것도 어렵듯이 남도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항상 항상 이런데 열심히 나오면서 그, 그 용돈벌이도 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 가야죠. 잡채살 삼품도품 모아서 삼품도품 모아가지고 <laughs> 예. 열심히 해가지고 <laughs> 예. 아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음. 이제 그 그 파파놀이가 원래 항상 혼자 가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그막아저산 가면 저쪽 저한 (6시간) 거리에 몇두기한마리 나오는데 가볼래 이렇게 다 설득하는 것도 귀찮고 이래가지고 아, 예. 혼자 가놓고아 아, 설득하기 아, 쉽지 않겠네 그못잡았는데아그 그 네. 못 미안하다 이럴 뿐만 아니라 예. 아그 가는 길이 즐겁지 않니뭐 이렇게 혼자 할수 있는데 예. 혼자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어. 네 하여튼 저 여기가 또 나비의 천국이거든요. 아 그래요. 나비를 예. 되게 좋아하는 친구를 잘게 설득해가지고 아, 네. 잘 둘이 생각하고. 그러면. 네. 아 그리고 오. 그 친구 어, 어머니가 네. 가기 전에 혹시 그 잡지살 보시고 너 혹시 갈로아를 아니라고. 그럼 네, 아, 잡지살을 보시고. 아 네네. 그래서 보고해 주시면 요 댓글 같습니다. 달아주세요. 네, 네. 예. 그랬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럼 그런 그런 답사 탐사 이런 거 가면 네. 어, 오늘의 목적은 뭐 무슨 나비를 발견한 겁니다. 각자 뭐 흩어져서 나비 찾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 뭐 아는 사람들끼리인데요뭐 그냥 아 그까 아, 그까 그, 그, 그 논문이나 예. 연구나 다른 사람들 끼리 관찰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비 그 근데 메뚜기 같은 경우 는 거의 조사된 게 없어가지고 가서 그냥 봤는데 어, 새로운 종도 바로 엄청 많이 나, 막 아, 나와요. 바로 보여요 그런 게? 아니 바로 그러니까. 보지 않죠. 왜냐하면 저거 여기 저게 언제 새로운 거니까. 그, 그, 맨땅 해딩 아니에요? 잡고 사진 찍고 돌아와서 보니까는 아니 세상에 이런 새로운 종들이 막 이렇게 아. 지금의 그런 식으로 어, 그래도 뭐가 흡족해 되었죠. 보이시네. 아 네. 근데 여기서 예. 뭐보여드렸자막 저게 뭐예요? 하니까 되게 재밌는 이제 곤충들을 이제 아 그렇군요. 그거 들예 네. 뉴기니의 그 뉴가 그 N E W 새로운 뉴인가? 아저그 맨날 그 옛날 항해 대항해 시대 때 이게 뭐 발견하면 새로운 걸로 뉴 붙는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막 애초에 뭐 뉴욕, 뭐 요크부터 아, 뉴질랜드. 어, 전 뉴질랜드에서 야뉴질랜드면 질란트가 있나? 그러니까 질란트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있구나. 아, 그 네덜 네덜 뭐야 저저 네덜란드로 젤란트가 바다 땅이래요. 그래서 하여튼요 아. 아. 질란트가 있었고 <laughs> 기니가도 그그 의외로 기니 붙은 게 많아요. 보면 아프리카의 기니. 기니 나라가 있죠. 네, 그게 네. 저 아프리카로 어저 흑인들의 땅이래요. 아. 그래서 그그대항시때 대충 저 피부 까무신 분들이 사시고 목이 많고 정글인 네. 보면 애들이 그냥 더 기니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류기니라고 붙여놨는데 아. 어 근데 네. 그 제가 맨맨 처음 왔을 때그앞 네. 그때 남미 다녀와서 그 프랑스형 기아나가 음. 데려와서 이제 각과그 네. 거기 다녀와가지고 이제 프랑스형 기아나의 곤충들 얘기했었는데 그기이 기아나가도 있고 가이아나도 꽤한인데 거기에 음. 기니는 달라요 거기는 음. 이제 그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가이아나는 네. 물이 많은 땅이래요. 아 네. 물이 많은 땅.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기아나 있고, 네. 뭐 가이아나 있고, 그게 네. 베네수엘라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가또 네, 그렇죠. 이제 그그 그 스페인 사람들 딱 왔는데 오씨 물이 많네 해가지고 야, 여기 아. 아메리카의 베니스다에서 베네수엘라라고 해서 유명한데 아, 네. 아, 그렇게 물이 많은 땅이라서 그그또 가이아나라고 합니다. 아, 네. 이런 걸또 네. 많이 하시네. <laughs> 아, 왜냐면 어디 가보면 맨날 물어보니까 이, 이땅 이름이 물이 이름, 땅 이름 땅이 왜. <laughs> 왜 지명이 왜 이러지? 아, 방송에서 깊하지 맨날... 마시고요. 아네, <laughs> 예. 네, 궁금해가지고 항상 <laughs> 예. 찾아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 예, 잠깐 이제 세계 테마기획 느낌이 좀 났던 아, 것 같은데, 네. 곤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뭔가 좀 흡족해 보이시는데 어떤 곤충들 가서 만나고 오셨는지. 어, 예. 그 사람 일단은 그 그. 되게 인상 깊죠. 하나가 람프리마 사슴벌레를 봤는데요. 람프리마 사슴벌레? 네. 보통 어. 곤충을 좋아할 때는 보통 사슴벌레 찾아하지 않습니까? 사슴벌레 보면서 어, 네. 아, 높쪽 사슴벌레, 왕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이런 한국 사슴벌레를 보다가 이제 외국 사슴벌레를 보게 되면 네. 기상천외한 이제 외국 사슴벌레를 보게 되는데 어, 똥파리 색깔이 나네요. 그렇죠. 그 네.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네. 보게 되는 게 람프리마 사슴벌레예요. 막 외국 사슴벌레 보면 일단 우리나라 사슴벌레 시커먼잖아요. 예. 시커먼 거에서 이제 다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하는데 네. 람프리마 사슴벌레 딱 보면은 아니, 사슴벌레가 왜 이렇게 영롱하고 영롱하고 어. 심지어 동글동글하고 이게 뭐지? <laughs> 뿔도 막이상생겼고 해서 되게 인상깊은 사슴벌레 중 하나인데요. 예. 어이게 이제 실제 사인 걸보니까 되게 감동이죠. 또 사슴벌레는 대부분 다그막 밤에 활동해요. 근데 또 낮에 활동하거든요. 아저 네. 람프리마 저 친구는 낮에 활동해요. 네, 오. 낮에 활동한 것도 되게 그 낮에 활동해서 저렇게 초록색입니다. 왜냐하면은 음. 밤에 활동한 애들은 그냥 시커매가지고 그 어두운 데 숨어있는데 아, 예. 낮에 활동하니까는 또초그 아 오히려 풀 색깔에 맞추고 풀 색깔에 맞고 건가요? 오히려 아. 반짝여야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 열대 같은 데 가면은 햇빛은 네. 강력하니까 네. 식물들이 어 오히려 우리도 예를 들면 남, 남쪽 지방 가면 막 동백 동백나무 이런 거 되게 반딱반딱그 이파리가 음. 그게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네. 오히려 식물들도 체온을 좀 유지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아. 근데 곤충들도 그런 반딱반딱하고 물에 젖고 약간 이런 식물들에게 의태해서 네. 곤충도 반짝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낮측 음. 낮속에서안 보여요. 어. 그래서 막 나비들 같은 뻔데기들 뻔데기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반짝이네들이 있어요. 음. 네. 뻔데기들이 음. 반짝이고 이런데 오히려 오히려 그게 숲에서안 보인다. 어. 그래서 제일도 낮에 활동하는데 그 열대의 그 숲에서 반짝이는데 오히려 그래도 이태 효과도 있고 어. 더운 열대 숲에서 그

그 앞다리에 약간 반달 모양의 발톱 같은 게 있어요. 어 그러네. 저게 네. 뭐 뭐냐면요. 음. 그 보통 사슴벌레들은 이렇게 막 수액 같은 게 있으면은 곤충책 보면 나와요. 아, 사슴벌레 잡을까 하면 수액 같은 데 몰려 있다. 아, 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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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 가서 결짝 이렇게 결짝을 먹는데, 저네 같은 경우는 그 앞다리에는 있 반달 모양의 칼날로 식물을 톱질합니다.

표본 가격이 한3천원 했지 이러면 돼까 좀긴 빠지거든요. 표본 가격이 3천 원? 0천 원. 되게 싸네요. 되게 싸요. 왜냐하면요. 어. 얘가 약간 이렇게 뉴기니가 되게 오지고 네. 막 이렇게 기억이 하지만 한번 잡아서 네. 이게 사람들이 뿔릴 수 있다면 어. 그러니까 집단으로 사육하고 이게 번식 번식 번식이 되면은 네. 좀싼 애도 있거든요. 특히 제, 제네 같은 경우는 사육이 네. 되게 쉬, 쉬운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애국고중 사육이 불법인데 네. 일본 대만 어디 뭐그 해외에서 이제 사육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게 사육이 엄청 많이 잘돼요. 아, 제 쟤네들 사육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 이게 수컷끼리 별로 싸우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예. 그냥 리빙 박스에다 그냥 다 안채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아키벌레 마냥 키우면서 이제 오. 그냥 계속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아, 개체수가 많가좀 많아 많아가지고 그냥 오. 물론 야생에서 했다 이러면 말이 다르죠. 오, 예. 근데 이제 그 그냥 저 엄청 많기 때문에 오. 3천 이렇게 팔고요. 심지어 얘네가 그 색깔도 제가 보건 초록색인데 우다 네. 보면 빨간색도 나오고요. 아 정말 네, 파란색도 나오고요. 주황색도 네. 하고요. 수집하는 나오고요. 재미가 있네요수집하 네, 그래서 약간 그, 그 인피니스톤처럼 <laughs> 네그 다양한 색깔의 그 네, <laughs> 신호등 같이 모으고 막 네, 이렇습니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현재에서 해충 취급을 받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 아 서걱 서걱 다 잘라버리니까. 서걱, 네, 그래서 열심히 네. 그 식물키를 놨는데. 어, 그렇겠네. 사탕수수 이거 키워 나는데 사탕수수 이거 서걱 서걱 서 해가지고 혈착 예. 혈착. 예. <laughs> 그래서붕 엄청 잘 날거든요. 붕 예, 예. 날라가려면 이게 해충이잖아요. 먼저 추수를 하고 있어. 그렇죠. <laughs> 지들이 먼저 추수하고 있잖아요. <laughs>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죽여버려야죠. 아 그래서 해외 곤충을 수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중그 뭐지죠. 이런 열대곤충 같은 경우는 겨울을 못 나요. 예. 그래서 탈출해봤자 의미가 없긴 한데 예. 탈출해 봤자 예. 겨울을 못 나서 죽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또 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막고 있긴 하죠. 음. 네네. 근데저 이름이 뭐죠 람프리마 사슴벌레가 수명이 또 엄청 짧다던데 네, 저런 애들은 네. 그 사슴 그 수명이 되게 짧, 짧습니다 뭐 네. 그냥 (1년을) 못 살고 성충되면 네. 뭐 많은 사슴벌레 그렇습니다 한 (3개월) 뭐몇 개월 정도는 죽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네. 우리나라 사실 왕사슴벌 얘네들이 막 (1년) 살고 막 (3년) 살고 이런 게좀 특별한 아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뭐 되게 좀 짧습니다 네아 우리나라 왕사슴벌레는 (3년도) 살아요 네네네 아. 그런 애들이 좀좀 좀 특별한 케이스고 아. 많은 사슴벌레들이 좀 어차피 짧습니다 아, 네 겨울을 날고 오, 이런 애들이 예, 네 열대곤 충좀 예, 예. 짧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런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또본것좀 재밌는 게 이제 율리시스 아, 제비나비라고 있는데요 율리시스 제비, 제비 나비. 나비. 제비면 제비고 나비면 나비지. 뭐. 아, 제비 나비 중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호랑 나비랑 제비 나비들이 네. 이제 파빌리오라는 속입니다. 파비용, 빠비 파용이 나비잖아요, 어, 네. 프랑스어로 네. 이제 네. 파빌리온이 제라틴어로 나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나비 중에 이제 가장 표준인 어 그제 나비를 기준으로 그그칼 뭐야 린네란 사람이 처음에 나비를 이제 정의한 가장 모식이 된 손이 산호랑 나비란 나비였는데 파빌리오 네. 마카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 호랑 산호랑 나비 소 을 기준으로 빠필리오 호랑나비 속에 그러니까 속하는 제비나비 속에 속하는 많은 종들이 이제 저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하여 네. 그래서 제비나비고 호랑나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 이제 이 율리시스 제비나비라는 애도 있어요. 율리시스는 네. 이제 그 카이사르 아니요 그 아, 오디세우스 네. 오디세우스의 영어 발음입니다. 네. 아, 오디세우스 자우지간 그리스 신화의 이름인데요. 왜 이렇게 고창해. 왜냐하면 네. 그 린네가 처음에 나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네. 그리스 신화의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는데, 네. 이게 전통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보여드릴 모든 나비들의 이름 다그 그리스 신화의 사람들 이름을 지어넣었군요. 아,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 그래서 애초에 막 음. 예를 들면은 그~ 나비들이 저~ 네. 엄청 좋아하는 그~ 식물들이 박주갈이에요. 박 박주가리. 네네, 아. 박주갈이라고 저~ 독이 있는 저~ 식물인데요. 네. 그~ 그걸 먹고 나비들이 되게 독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독독 예. 독 믿고 낮에 아주 대놓고 날아다닐 수 있죠 벌은 침이 있죠 <laughs> 다른 곤충 다 밤에 날아다니잖아요 뭐~ 예. 새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벌들은 침이 있으니까 나 믿고 날고 어, 나비들은 독이 있습니다 아, 그, 믿는 구석이죠 구석이 있고 근데 아, 예. 그 독이 있는 박주가리가 소곡명은 또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를 따서 아리스토텔키 합니다 네 하여튼 여하 <laughs> 그리스 사람들을 쫙딱딱 따왔어요 어. 네, 하여튼 유리스 제비나비라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네. 얘네가 이제 보통 이제 나비 일러스트, 뭐 나비 스티커, 나비 굿즈, 뭐 게임에 아주 이쁘게 나비뭘 달았다면 대부분 딱 보시면 유리스 제비나비란 걸 아실 수 있어요. 사과폰에서 여러분 지금 키보드에 나비 네. 쳐보세요. 그러면 이모지가 저랑 똑같은 애 나오던데.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냥 대중적으로 이쁩니다. 검은색이 아주 파란색이 적절한 비율에 네. 저 그리고 재미 있고 막좀 네, 약간. 그 약간 아쉬운 게 있는 게 네. 많은 뭐저뮤직비디오는 뭐 게임이든 항상 이쁜 나비 나올 때 제가 나오는데 음. 제가 날개를 접으면은 그냥 못생긴 그 어떤 그냥 회색 그 뒷면이 있거든요. 아 뒷면은 되게 칙칙해요. 칙칙한데 주색이구나 주색. 내 주색인데 이게 <laughs> 이 모든 게 이게 그래픽 어드에서는 네. 뒷면도 파란색을 해놨어요. 아 네. 고증이 잘못 고증이 네.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래 네. 이쁘니까 근데 어. 이제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제네 같은 경우는 저 파란색을 그 만들기 위해서 저 구조색 색소는 없고, 네. 네, 우리 저 색연필 이렇게 막 해설 때나 막 그림 바뀌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저렇 이제 빛, 그 파란색만 반사되는 구조색을 만들어가지고 저 파란색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처음에 날개 접었을 때, 날개 접었을 는 되게 칙칙한 회색이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다가 네. 되게 착펼치면 되게 강렬한 파란색이 나와서 막 날라 날아다닙니다 날라, 그래서 이제 아... 저... 색을 바꿀 수는 없고, 네, 색을 바꿀, 아, 수 바꿀 수는 없어요. 없고, 네. 아... 근데 이제 저런 강렬한 파란색으로 이제 저 멀리서도 서로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막 수컷들이 이제 파란색만 보면 이제 막 엄청 막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네. 저번에 남미 얘기할 때도 이제 비슷한 파란 몰포나비가 있었는데 네. 이제 남미에는 파란 몰포나비가 있으면 이 동아시아 특히 이제 저네가 저 유기니에는 몰저유리시 제비나비가 있는데 네. 저 동남아에서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음. 호주까지 해서 율리시 제비나비가 이제 거대한 음. 파란 나비의 저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 네. 네. 아주 아름다운 나비입니다. 어, 그래서 암컷인 줄 알고 파란색 보면 달려든다. 수컷이? 그렇죠. 음... 네. 근데 재미있는 게제 네. 암컷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쟤도 이제 야생토 보면 쭉 네. 위에서 땡 하고 날라다녀서 네. 저 다룰 수 없는 아름다움 <laughs> 경외감이 드는데, <laughs> 네, 네. 얘들도 사육이 엄청 쉬워요. 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한번 잡으면 이제 그냥 제비담까뭐 그냥 주면서 이렇게 (8000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8000원) 000, (5000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laughs> 네. 그래서 막 여러분 곤충 박물관 가면은 네. 막유리사제비담 제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막 아. 옷. 왜냐하면 한 마리에 뭐 (5000원) (8000원) 이러는데 그치, 그냥 싹 사가지고 쫙 이렇게 막 벽에 막 도배를 해놓고 막 이렇게 아. 아름답게 아트를 꾸며놨는데 네네. 그게 다 수컷입니다 왜냐하면 암컷은 네. 우화를 하고 네. 번데기에서 깨어나고 네. 딱한번 내려와서 물을 빤 뒤에 절대 내려오잖아요 어? 딱한번 내려와서 물을 빤 뒤에 물빤 뒤에 네. 암컷 그다음에 저 위에서만 짝짓기하고 저, 저 위에서. 위가 어디예요 나무 위아 나무 위에서만 살아요 네, 나무 위에 쪼캐노피 위에서 짝짓기하고 아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주시잖아요 아, 그래서 정말? 암컷은 완전 다르게 생겼거든요 예, 예. 근데 암컷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다 수컷만 봤으니까 암컷은 아, 사람들 눈높이 가시권에 있는 건다 수컷이에요. 아 여태까지 파, 파는 것 암컷은 네. 무늬가 다릅니다. 네. 어... 근데 윌리스 제비나비라고 막 이미지 보이고 막 사람들이 네. 팔고 전시한 건다 5천짜리 수컷이지. 막 암컷은 막막 막 얼마야? 막 10만 이러거든요그 아, 네. 걸로 절대 전시 를안 하죠. 네. 아, 워낙 가치가, 가치가 있어서. 가치네아 네. 그렇구나. 신기하네. 네. 그 약간 아무도 모르는 윌리스 제비나비였던 재밌는 진실입니다. 네. 어... 우리가 보는 건다 수컷이다. 그런 것도 약간 그 종족 번식을 위한 전략일까? 아니 경쟁적인 이유죠. 네. 암컷이 아, 위에 올라간다. 아, 올라간 아 위에 있는 거요? 아, 아. 그냥 그 그냥 그그 그 영역권에만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수컷은 영역을 지키고 있고 암컷은 그냥 위를 활공하면서 그냥 활공하다가 영역권에 그수컷 영역에 들어오면 짝짓기만 하고 끝나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구나. 네, 수컷은 근데 자주 할때 내려와 줍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율리시스 예. 제비나벨 아주 화려하고 네. 예쁘게 생긴 친구 만나봤고. 또 다른 나비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나비 편에서 얘를 언급해주셨다고 하는데 전좀 가물가물해졌네요. 아, 버드윙 네. 나비. 네, 제, 네. 저, 저게 제일 감동이었는데 버드윙 아, 나비를 아, 엄청 예. 많이 봤어요. 아, 얘도 이쁘다. 아, 얘 약간 동양적이다 생각이. 네, 제 골리앗이라는 네. 나비의 암컷이고요. 네. 그다음에 나비의 암, 그 다음에 토톤스라는 나비의 그 스코트 있었는데요. 얘네는 음. 이제. 그 나비 편과 돈 편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뭐 비싼 나비, 아름다운 아. 나비, 알렉산드라 버디 나비 이런 애들는데저한 아, 예. 마리에 500만 원, 800만 원 거래되는 거. 근데 걔는 파푸아유기네 있어요. <laughs> 어? 그러면 거의 10만 위의 심정으로. 아거 절대. 아파푸아유기네 있다고? 아뉴기니 섬에는 없어? 아, 그서쪽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왼쪽에는 없어? 네, 왼쪽에 아. 없어요. 파푸아뉴기만 <laughs> 있어. 그래서 그건 별수 예. 없지만은 걔도 아, 예. 막. 제가 거기서 막오 분에 오, 오 분에 네. 한 다섯 마리 꼴로 보내들도 막한 마리에 막 팔십만 원, 오십만 원 이런 애들기 있 때문에 아, 정말 새로웠어요. 근데 하여튼 오. 그막 티토누스 버딩 이런 애들 있거든요. 어. 걔들 다 전부 다그 그리스 신화 이름이에요. 음. 막 티토누스도 막그 티토누스랑 버딩을 제일 많이 봤는데 네. 티토누스도 그 원래 저 그리스 신화에서 저 타이탄? 새벽의 여신 아. 저 뭡니까 저 에오스, 에오스랑 아, 저 그렇구나. 사랑 그 뭐지 저 저. 친해가지고 음. 저그 사랑을 나눴는데 개우수가 음. 아, 남친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개호수한테 음. 아, 우리 저 남자친구 저영저 영생을 주세요 해서 개우수가 어. 영생을 줬는데 예. 아씨 영생 영생 뿐만 아니라 노화도 달라고 했는데 노화를, 노화 노화 스킬 을안 찍어줘가지고 에이. 이 영생만 하고 노화는 계속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죽고 쭉 <laughs> 노화돼서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laughs> 아 끔찍하다. 그러니까요 어, 미, 천벌 아니요 천벌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예, 예, 예. 미안해 <laughs> 학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 그 상태로 어매미나 귀뚜라미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는 슬픈 티토노스인데요. 자우지간 어. 벌레가 됐대요. 그것 때문에 아 네, 늙지 않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늙어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어, 예. 벌레가 됐대요 되는 벌레가 그렇다. 됐는데. 어, <laughs> 예. 좌우지간 벌레 이름이 됐죠 티톤스란 버드윙 어, 네. 굉장히 아름다운 나비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리고 뭐~ 그리스친아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 게 네. 그~ 린네가 그~ 버드윙 나비 중에 트로이데스 얘네가 결국 네. 트로이디니이라는 어떤 하나의 조에 속하는데 네. 트로이디니의 그~ 그냥 기준이 되는 트로이데스 헬레나 트로이데스 헬레나라고 붙여서요 트로이데스에 네. 헬레나가 그~ 그~ 트로이 전쟁에 가장 원흉이 네. 됐던 네. 그~ 헬레나 그~ 가장 아름 아름다웠던 그~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붙여졌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모든 그그그 어. 그, 그 나비 그버딩 나비들의 이름에 전부다가 뭐뭐그 헬레나 그리스 신화 이름들, 아. 혹은 또 일리아스 신화 이름들, 아까 말씀드린 뭐그좀 아. 율시스뿐만 아니라 뭐뭐뭐뭐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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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토르 뭐, 뭐 아, 플라톤도 있고요 뭐뭐 뭐, 뭐, 하여튼 굳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이름 다 붙이면 됩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예. 시작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그, 거기에 그그 그 엄청 부자였던 로스차일드 있잖아요. 로스차일드 우리 유대인 재벌 가문에 꽂혀가지고 전쟁을 다 탕진하면서 네. 네. 막 곤충 채집을 엄청 했어요. 로스차일드. 할 거야 한번. 해가지고 예. 제가 갔던 그 산에도 산에서 신종을 발견해가지고 네네네. 그 자기 이름 붙인 자기 이름 딴 온이솝트라고 음. 차일드라는 신종도 찾아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커다라고 비싼 나비도 거기서 찾아내고 막랬죠그래서 음. 하여튼 탕진을 하셨다 거기서. 음. 네. 로스차일드 가문의 강진잼, 네. 강진잼. 네, 네. 네. 근데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은 그그 그 집안에서 군중 7 8때 본인들이 네. 직접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네. 아까 그러니까 물 탐험대장인 그, 미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미크 가 하고 막어저덜덜덜덜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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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허 더더 가가지고 잡고 막 <laughs> 미크 왜 이렇게 모자라게 며 며서 사실 바보같이 며서 사그 아씨 옆에 예. 섬에 또뭐 있을 것 같은데 아 미크야 가라 이러면 어... 이제 아씨 그나표 표정 하고 있는데 아씨 가라 신다 하면서 가고 막막 어... 네. 힘들었다고 합니다 원주민을 뭐 고용하거나 그런 건 약간 아, 여기 그 재밌는 게 그러니까 네. 원주민 20세기 갔는데 20세기 원주민들한테 그 말도 안 되서 그때 연구도 안돼 있을 텐데 잘 그렇겠죠. 그래서 그,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걸 그그그 연구를 그, 그, 하지? 그 음. 가끔 20세기 그 19세기 18세기 이럴 때 영국인들이 와서 조선에서 채집을 했대요. 그건 되게 신기해요. 조선, 조선이요. 조선 어, 와가지고 채집한거 예. 보면은 막야그막야 그 은화 들고 왔대. 애들 그그 그 뭐야 그 구리 쓴다더라야 그래서 야그 환전이 안 돼서 은화 들고 오니까는 막 술에 두개 들고 와가지고 환전하고 막이러거 음. 보면은. <laughs> 아, 근데, 정말? 네 그렇게서 <laughs> 긴 썼어요. 근데 어, 이제 예, 예. 유인이는 이게, 이게 화폐가 안 되니까는. 음, 그래서 이제. 혹시 어떻게 하지 해서 보니까는 네. 그~ 뭐지 암염 들고 갔대요 그래서 암 암염, 아, 암염. 네 예. 그래서 애초에 그~ 소금은 참 인류 전체에게 귀하하죠. 되게 언제나 예. 통용되는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암염 들고 가서 암염 몇 덩어리면은 그 교환이 됐대요 그~ 서로. 네. 아, 그래서 원주민들 대가를 지급하고 네, 노동력을 노을던데 재밌는 네. 게 이제 막 예를 들면 그 바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데려갔어요. 네. 바다 사람들 데려가서 그 마을로 쭉 가가지고 데려갔는데 막그산 다른 부족 마을로 간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다음 날에 이제 그 셰르팔 썼던 바다 사람이 이제 저 네.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이렇게 막 어. 막 걸려 있었다고. 왜냐하면 어. 왜 다른 민족 부족 애가 아, 넘어와서 무어왔냐고잘벌했네 어, 그러니까 네, 살벌했다고 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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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여기가 네. 언어가 천 개가 넘습니다. 전그전 음. 그전 지구의 언어가 6 0 0 0 개인데 음. 그중 육분의 일인 천 개가 이팝그유인 섬에 있어요. 그만큼 아. 굉장히 세분화된 그 초기 인류가 여기 정, 정착하고 이렇게 아. 막 세분화되기 때문에 타 부족한테는 베타적인 베타적인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아까 초반에 살짝 흘려주신 그 극락조가 좀 궁금한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극락조 보셨나요? 네, 극락조 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세랑... 그 파푸아뉴기니 국기 오프닝에 나왔는데 국기에 그려진 노란색 실루엣으로 된 새가 극락조입니다. 왜 극락조냐면요. 네. 옛날에 그그저저 세계일주를 했던 마젤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질란. 마젤란의 세계일주는 하지 않고 도중에 저필필에스 저 죽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아, 네 돌아가셨는데 네. 하여튼 그팀 뭐. 절반 돌고 절반 돌고 여기서 죽었으니까는 치고 도중에 이제 저~ 팀원이 한 배는 다그 팀원이 그래도 한편 살아남아서 다돌았으니까요 그중에 한그 팀에서 이제 그 배에서 처음으로 이제 극락조 표본을 아, 갖고 왔어요 예. 그~ 뉴기니 섬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섬에 이제 박칸 섬에서 이제 그~ 박한 섬의 왕이 스페인 국왕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극락조에 가죽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음. 그 거기서도 유기니 섬에서도 이 극락조라는 새의 깃털을 굉장히 사치스럽게 읽었어요. 왜냐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네. 유기니 섬에서도 유기니 사람 그 유기니를 예전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그 유럽 학자들이 연구 가가지고 아 여기 섬에 새가 한 150종 되네라는 걸 연구했는데 네. 유기 까페는 유기니 원주민도 그 섬에 새가 150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 유기니 사람들도 이미 다그 섬에 어 맞았겠구나. 생들을 다 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귀한 새를 선물해 놓고 이제 스페인가에가 돌아가서 이제 유럽으로 돌아간 거죠. 음. 그니까 러 이제 돌아가서 막, 막 떠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 지금 미리 와서, 와, 재밌었어 막, 가보긴 했어. 한번 떠들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막, 근데 그때 네. 이제, 어, 니들이 가보긴 했어. 그, 가보진 않을 거잖아. 하면서 막, 뭔가 어, 허풍을 또 떠든 그랬겠지, 거예요. 그치, 그랬겠지. 그야 그, 막, 그, 뭐, 꽃끼리 잡아먹는 새가 있다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에 네, 막. 핫기를 아, 사... 잡아먹는 새가 있다고? 어, 허풍이죠, 새가 있고, 허풍? 허풍이죠, 허풍. 허풍이 어, 예. 예. 새가 있고, 막, 예. 사람을 잡아먹는 식물이 있고, 자, 그런 예. 얘기를 막, 너무하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극락대단 어떤 허풍이 있었냐면, 예. 그, 그, 금락조의 허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이게 네. 막그 다리가 다 떨어지고, 막 이런 허물이 그 아, 가죽이었거든요. 아, 예. 왜 다리가 없어? 아이, 금락조가 말이야. 이이 어, 네. 이, 이 하늘 천당 낙원에 살기 때문에 제 어. 다리가 필요가 없어.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다리가 없는 새단 말이야. 아, 그래서 금락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리 아, 다리 원래 당연히 있죠 개만 네, 없는 있죠. 거죠. 네, 근데 그, 아. 그표본에 그 다리가 없는 건데 아, 허풍 때문에 그럼 얘네가 지금 대대 선손 극락조라고 불리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라틴어도 a 포다라고 다리가 없는 새라고 써여 있습니다. 아. 네. 다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 그 다리가 없이 그 구름에 이슬만 먹으면서 날단 말이야. 그래서 야 그것도 막 <laughs> 엄청 과학적인 추측을 해서 야 그럼 다리가 없단 말이야. 어. 얘네가 어떻게 짝짓기를지 그래. 어, 어. 암컷이 수컷의 등에 알을 낳지 않을까? 막 그래서 아. 막 수컷이 그 막. 그막 이슬 구름에서 이슬만 먹으면서 예. 하늘에서 이렇게 그 암컷이 이렇게 수컷 등에 알도 낳고 좀 물자라처럼 무장처럼 네. 이런 식으로 막그 상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절대 하늘 내려오지 않는 통인데 가끔 야. 가끔 죽음에 떨어지거나 다총맞춰서싼는걸이 귀한 이들을 어쩌다 어쩌다 너. 갖고 온 거란 말이야. 양반 아, 진짜 너무 심하네. 네, 네. 그, 그래서 그날 되됐는데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도 파다 했으니까, 는 네. 옛날 그 16세기, 17세기 막 그림 보면은, 음. 그, 에덴 동산 그림 그린 거 보면, 이제, 그날 동안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천국에 사는 세라는데. <laughs> 그, 진짜. 어, 천결되네요, 산... 세계관이. 네. 예, 예. 천국에 사는 세라는데, 그려야죠. 어. 이게 진짜 천국에 사는 세라는데. 그래서, 예. 근데 어떻게 생긴지 몰라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이게 너무 비싸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 어떻게 그렸냐면, 이게 너무 비싸니까, 는 예. 야, 오랫동안만 빌려줘. 잠시 누구, 누한테 판다더라. 근데, 어. 아직 거래가 안 됐지? 잠시 빌려줘. 하면서, 어. 열심히 그려요. 백격을 이제 백 아니 표어 받고 그려요. 아직 아 거래되기 전에. 아, 가죽을가죽 그 그리고, 가죽을? 가죽 그리고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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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신다들 어 아, 건네주고. 아, 다 썼겠다, 다그 썼, 네, 그, 근데 이제 그렸잖아요. 예. 이게 이게 책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서 막그 <laughs> 기록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 새였는데 예. 그 이제 전설을 얼마 안 갔죠. 왜냐하면 나도 시켜 가버리거든. 다 들뜬 거죠. 다리가, 다리가 있잖아요. 이 아직까지 잡지 사서도욕 먹고 있어요. 그렇죠. 다리가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할 때는 그런 거아시그래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 예쁘긴 예뻐. 사진 한번 예. 볼까. 저꼬리 비녀 낙조라는 그런 새도 있었고요. 비녀가 막... 들어갔는데 또 수컷이라니까 또 묘하네요. 어, 그렇죠. 네. 그다막 다... 네. 네. 되게 특이합니다. 막 부리가 기네일도 있고 음. 막 되게 특이한 근락조가 있는데 네. 여기서 그나저인터넷이 유명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한테 세상 에 이런 새가 있어라고 좀 주목받는 게그이새 네. 아, 그렇죠. 이름 아시는 분 이러면서 이제 네. 떠도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런 새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죠. 그 진짜 있어,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직접 또 봤거든요. 네. 그 이번에 6인에서 영상 같은 게저 네, 어, 네, 저거지 저거 네, 저네 <laughs> 저렇게 구애를 하는 걸로 유명한 저기 저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가 눈은 아니죠. 눈은 아니고 네. 아, 그 직접 찍은 사진인데 네. 얘네가 이제 수컷이 보면 이그 머리 위에 이렇게 네. 파란색 저 깃털이 있는데요. 아, 예. 이거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아, 깃털을 다. 이렇게. 네, 저거 세워서 눈처럼 아. 이렇게 보인 거죠렇게 <laughs> 귀엽네. 네. 아, 눈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저 금락 조의 검은색 빛그 깃털이 네. 자연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빛을 흡수하는 그니까 완전 블랙인 깃털이에요 아 그래서 굉장히 검은색으로 보이죠 예, 그중에 저처럼 반짝이는 빛 반사하는 게있으니까 거의 예. 눈은 안 보이다시피 하고 아네 눈도 깜짝 깜으면은 그리고 이제 아네 저렇게 나온데요왜 예. 이렇게 저기 이상하게 생겼냐 극락조들이 음. 굉장히 그~ 스컷들이 격렬히 짝짓기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기까 짝짓기를 구해야 하는 걸로 유명하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알도 몇개안 낳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매년 그~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스컷들이 격렬하게 안 폈다 때 이제 그쫄 저게, 저게 지금 구애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사람들이 <laughs> 이제 그 약간 유난을 떠는 약간 호들갑으로 <laughs> 약간 얼마나 현타가 올까요. 저안 되면 은 그렇죠. 열심히 한다 근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한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네. 저 사람들이 처음 발견됐을 때, 저새 처음 발견됐을 때는 네. 제가 어떻게 구해는지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근락도 처음 발견때도 너무 화려한데 어. 이게 어, 뭐뭐어떤 뭐, 생태 애초에 뭐 하늘에 나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음. 그래서 네. 린네가 처음에 예, 그 그~ 기재할 때도 파라다이스야 에이포다 천국의 달이 없는 새라고 애초에 그 기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음. 그~ 서구인 중에 처음으로 얘네들의 춤을 본 사람이 이제 다윈과 함께 저~ 종 종의 그~ 자연 선택으로 인한 진화를 발표한 월리스가 월리스. 네, 월리스가 이제 말레이제도 떠났을 때 네. 처음으로 이제 서구인 중에 얘의 춤을 봤습니다 그날부의춤 예. 그래서 아~ 이 화려한 깃털로 아, 춤 추는구나 춤을 춰서 구애를 하는구나 <laughs> 예, 예. 그래가지고 저 아. 저리 화려한구나 이렇게 어, 그 기능을 드디어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예. 물론 저 새도 처음에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춤추는지 몰라가지고 막 음. 상상화를 막그렸다가 음. 저렇게 우스꽝스러울 줄 몰랐죠. 어. 그래서 이제 미국 미국인이 처음 에 관찰하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저 우스꽝스러운 저 정말 그 스케치. 아, 정말. 그래. 어. 근데 누가 보면 믿겠어요? 엄청 네. 특이해 네. 보이죠. 네. 점점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했, 갔는데 네. 물 여기에 또 빠진 사람이 로스 드인데요 아, 로스 차살드 역시 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저 사람 그사람 아름다운 거에 그냥 꽂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 어, 아름다운 새내 이름 붙인 신종을 하나 찾고 싶다라는 또 열망하에 네. 그 전재산 탕진하면서 이제 다녔는데 네. 못, 못 찾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오히려 아, 그 네. 어~ 옛날 사람들이 그금락조를 발견했다 새로운 답을 발견했다 음. 그 나비는 막 그리스 신화를 붙였는데 금락조는 네. 발견하면은 그 서포트 해준 왕 음. 스페인의 왕막 어디 영, 무슨 어디 왕 음. 대부분 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가들에게 아. 엄청나게 붙여졌습니다. 아, 넣어줘야 돼. 네, 넣어줘야 네. 돼. 네. 그, 아, 그그 후원을 해줬으니까. 네, 후원해주고 네. 탐험대 그배 옛날에 네. 다, 다 19세기 네. 때 이뤄졌거든요. 18세기, 그치. 19세기 때그그 그 함대 나무 그 음. 나무 그배 끌고 가가지고 <laughs> 예, 예, 돛을 예.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음. 마린 거친 마린보이로 가가지고 그치, 이렇게. 그치, 예. 이렇게 딱각한거 아니에요. 예, 예. 그이리게리캐 해가지고 수상소감처럼 이름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해줘야죠. 예. 그왕딱 해가지고 예. 세상에 아름다운 가장 새를 당신의 마침대라고딱 해주고 멋있게 쫙필리채로그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로찰도 나도 한번 이랬단 말이에요. 예. 물론 못했지만 근데 이제 그그 <laughs> 어. 그 중에 또 재명 중 하나가 예. 윌슨, 윌슨 강락조가 있습니다. 그, 윌슨 네 음. 저, 제가 갔던 서파프가 거기서 딱 발견된 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 발견되면서 오 이거 그, 그러니까 극락조가 전 세계 몇종안 되는데 예. 이게 신종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합스부르크 그렇죠, 왕가에게 그렇죠. 주로 예. 붙여졌대니까는 예. 이게 너무 짜증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누구냐면 예. 그 나폴레옹 조카가 그, 어. 중에 이제 동물학자가 있었어요. 어, 그데 이제 이 사람이 나폴레옹 조카다 보니까 이게 정치 활동도 좀 열심히 했는데 예. 아 이게 계속 이 왕가에 간게좀 짜증 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원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붙이려 했었는데 그래. 어 자기가 먼저 표를 보고 음. 아, 내가 빨리 신종 내야겠다 해가지고 응, 후딱 써가지고 뭐라 고 붙였냐면 계속 왕가 이름 붙인게 짜증나니까 네. 저 공화주의를 찬양한다는 이름으로 네. 네, 레퍼블리카라 고 붙였습니다. 네. 아 이름 레퍼블리카라고? 네, 레퍼블리, 네. 아, 레퍼블리카. 레퍼블리카. 네. 이사람좀 철학적이다. 네, 네. 레퍼블리카라고 <laughs> 붙이도있어도다 전부 다 이제 다 스페인 왕 무슨 가스펠카가 쓰는데 레퍼블리카라고 붙인 네. 어. 갓좀 최근에 그 낙조 신종이 뭐 그렇게 것도 있어. 그래서 아. 레퍼블리카 아니고 점천팔백오 보나파르트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아,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좀 좀 거대한 권력과 함께 있는 세죠 완전 아네 신기하네요 한 달쯤 로스차일드는 항상 찾아다녔지만은 못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붙인 신종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다 합치는 일에 좀 많이 기여를 했고 로스차일드는 완전 비근 게 그렇게 제날 상진했다가 네. 어, 이분이 저~ 약간 그~ 그~ 사생활이 좀물란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네, 그~ 사생활이 어, 란해가지고 예. 저~ 약간 저~ 약간 고 위층 저 약간 좀좀 사모님과 불륜 이 있었나 뭐 이래가지고 아, 네. 그 지정 쪽에 있어가지고 아, 예. 그 <laughs> 협박 편지 많이 시달렸대요. 협박 편지. 협, 네, 아. 그래가지고 자기 컬렉션을 하나 하나 팔아가지고 네그 네. 자기가 이제 평생 돈 들여서 했, 샀던 네. 그 극락조나 나비도 전부 다 팔아야 됐고. 네. 입막으려고요? 네. 아. 네. <laughs> 팔아야 됐고 돈도 탕진해야 됐고 나중에 로일드저회그 거기서도 파문 당해가지고. 판문다 하고 옛날에 뭐 약간 막 러시아 불곰을 샀는데 네. 그걸 자기 집에 보냈는데 실수로 은행에 보내가지고 한번 사건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정말. 네 그냥 터덜터덜 자기 야. 집에서 혼자 좋아하는 곤충과 새를 만지면 노년을 보내다 갑니다 사생활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돈이 아쉽습니다. 갈로아 작가는 그런 걱정 아니도되겠죠 예. 네. 지금까지 수집한 거 나중에 막이막금용으로 아, 네. 아, 예. <laughs> 그렇습니다. 전혀... 아 뉴기니 섬에 참 재밌는 게 많네. 어, 네. 저는 그 허풍쟁이 때문에 극락주가 됐다는 사실이. 음~ 어이, 어이 그렇죠. 얼마나 그~ 또 이제 그, 불교도적인 이름을 우리는 극락이라고 붙였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어~ 뭐 그러요또 테마 쪽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극락 그니까 그게 네. 한자어라서 그래요 그니까 음. 낙원의 새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사람들이 나권조. 네 낙원조라고 음. 근데 이게 그~ 보통 한자는 보통 이제 일본어에서 번역한 다음에 좀 들어온 거라서 음. 이게 일본어긴 합니다 약간 음. 네. 아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신비의 섬입니다 뉴기니 섬에서는 곤충, 나비, 또세 대한 이야기까지 갈로와 김도윤 작가와 함께 재미나게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